오늘의 시그널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케미칼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화학의 느낌이 나죠. 이게 네. 반도체 쪽의 화학 그 약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가 카이저 소재다. 뭐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카이저 소재요. 네. 이게 사실 그 어떤 반전 영화의 거의 최고봉에서 식스센스랑 같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전륜바리가 이게 너무 오래 지난 영화니까 그렇죠? 네. 전륜바리가 그냥 정상 걸음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을 안겨주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걸 비유를 했냐면은 약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걸 또 전체적으로 다 설명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했던 게 후공정 장비 쪽이 제일 강했습니다. 지금. 근데 전공정 쪽 장비 혹은 소재 부품은 약간 절름발이처럼 굉장히 주가가 정말 절름발을 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전을 준다면, 그쵸? 그런 충격적으로 절름발이가 정상 걸음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린 거고, 한솔 케미칼,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후성, 후성은 물론 2차 전지 쪽 소재도 걸쳐 있지만, 후성, 이런 애들이 지금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 가스라고 하죠. 반도체에서 전공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을 이제 뭐 다들 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전공정, 전공정은 노광, 증착, 식각 이런 거고 후공정은 포장, 조립, 테스트 이런 거죠. 근데 노광, 증착, 식각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빛을 쏘고 뭐 증착 뭐 갖다 붙이고 그쵸? 방막을 입히고 식각 뭐 깎아내고 이럴 때 다 특수 가스들이 필요하고 용액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스나 용액을 만드는 회사들이 후성, 워닝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후성, 워닝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 자, 지금 잘 갔다고 하는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면 뭐 지금 한솔 케미칼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다 볼 시간 없고 제일 잘 나간 거 한미반도체 이런 거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근데 지금 소재 업체들 있죠. 한솔 케미칼.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후공정의 장비입니다. 후공정 쪽에 후공정 오사트 업체라던가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에 직납을 한다던가 해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뭐 웨이퍼를 이송해주고 절단해주고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한미반도체가. 근데 이제 이 전공정 쪽에서 소재, 식각 쪽에서 깎아낼 때 쓰는 한솔 케미칼의 주가고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가고요. 후성의 주가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안 게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의 주가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랑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지금 절름발이처럼 주가가 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솔 케미칼, 오늘의 종목이죠. 이 네 개를 설명드렸는데 주로 전공정에서 소재 쪽에 지금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얘는 이제 과산화수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아까 반도체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 그러니까 식각으로 깎아낼 때 과산화수소가 계속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굉장히 지금 한솔 케미칼이 부각이 안 되고 전공정 쪽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절름발이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 웨이퍼의 방막을 형성할 때 아까 또 전공정이죠. 방막에 뭐 증착을 하는데 그전에 방막을 형성할 때 전구체 이거를 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전구체 이런 물질이나 소재들을 납품하는 전공정 소재 쪽은 상당히 지금 절름발이처럼 하고 있으나 이쪽으로 만약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잘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기도 보면 미용 의료기기도 수급도 좋고 아직도 이슈도 살아있는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거는 기술적 이익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한미반도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기술적 이격에 대한 부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말한 지금 오늘 한솔 케미칼을 포함해서 솔브레인, 후성,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지금 뭐 RSI 과열권 기준으로 막 40, 50 초반 이렇고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 하나도 안 벌어. 오히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후성은 2차전 쪽이 강하니까 빼더라도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이런 것들 보시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20개월선 밑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움직인다는 그 선행성을 고려해봤을 때 이쯤에서는 해도 시간차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범인이다. 뭐 영화는 범인이지만 저 종목이 네. 타겟이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솔케미칼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선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상당히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죠. 한미반도체 주가를 봤을 때는 약간 너무 고소보증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상초입도 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안정이 돼요. 못 간 것은 그런데 그쵸 다 못 갔잖아요. 못 간 것은 좀 차트가 안 이쁜데 마음은 안정이 되잖아요, 지금. 한솔케미칼 지금 60개월 선에 있는데 60개월 선에 보시면은 깬 적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예요. 그쵸? 네. 그 뒤로 보세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없네요. 동안 네. 60개월 선, 그냥 5년이거든요, 연으로 하면. 5년의 기간 동안 60개월 선을 깬 적은 없어요. 이거 뭐 지난달에 살짝 깼지만 이번 달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려고 있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5년마다 투자와 성과를 얻는 기간과 재투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가거든요, 보통. 이 기업은 이런 식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왔다는 거예요. 5년마다 투자가 어려울 때 투자를 오히려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때 성과를 얻고 다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침체기와 이 지금 성장기가 확실히 어떤 기술적인 규칙성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60개월 선에서의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아무리 좋더라도 이런 과열권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침체됐을 때 지금 사실 그 이동평균선으로 안 봐도 이것도 똑같죠. 보조지표 RSI로 봤을 때도 지금 50 밑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08년과 또 세계금융위기죠. 2020년 코로나 그때 이후에 처음 이때 RSI 50 밑에 있는 이 경우가 20여 년 동안 한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망하기가 힘들겠죠. 과산화수소나 이런 걸 다 누구가 제일 주요 밴더냐면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격적인 부담이 없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60개월 선의 가격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안정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